오늘의 요리는 만들기 쉬운데 무조건 맛있는 묵찬말이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참치 한 캔은 기름을 적당히 제거해주고 마요네즈 넉넉히 후추 약간 뿌려 잘 섞어 준비해주세요. 밥에는 소금과 참기름 그리고 깨 솔솔 뿌려 잘 섞어 양념해주고 묵은지는 물에 씻어 준비해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묵은지는 이제 김발 위에 겹겹이 겹쳐주면서 올려주고 미리 양념한 밥을 묵은지 위에 펼쳐주세요. 밥을 적당히 올렸다면 준비한 참치도 넉넉히 올려주고 매콤한 맛을 좋아한다면 청양고추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재료를 모두 올렸으니 이제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주세요. 김 대신 묵은지만 있어도 맛있게 완성할 수 있답니다. 이 묵은지 참치말이는 참치의 퍽퍽함을 묵은지가 개운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이제 여기에 참기름도 쓱쓱 발라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정말 맛있는 묵찬말이 완성! 한 입에 먹을 거야? 응. 잘 먹는다. 맛있지? 응.